자, 여러분들, 이제 어느덧 호주 편 마지막 오늘 야간 해루질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호주 바다에서는 또 어떤 생물들이 잡힐지 우선은 타겟팅으로는 블루크랩이라고 하는 꽃게가 친구입니다. 그 맹그로브크랩을 사러 갔을 때 수산시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친구가 해루질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무튼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야간에 가는 게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호주 시간으로는 6시 반 정도 됐거든요. 이제 출발할 것 같아요. 와, 지금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약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 집들이 너무 이뻐요. 막그 TV에 나오는 그런 집들. 근데 오늘 해루질 포인트는 네. 그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아주 그냥 제 육체를 불살라서 컨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 저희 먼저 들어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해남님 지인분들 몇 분이 오셔서 좀더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거 들고 좀 다닐게요. 뚜껑은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 뭐야? 아, 이거 금지체장 되는 거. 오. 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낚시도 하고 심지어 가슴장화를 한 10명 중에 한 3분은 가슴장화를 신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야,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경쟁자입니다. 여기가 사람이 많고 뭐 성지라고 뭐 좋을 순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경쟁자가 많은 겁니다. 와우. 우와, 물 맑은 거 봐. 와, 물이 맑아요, 여러분. 아, 근데 여기서는 저희 슈트 가져와서 다이빙하면은 좀더 편했을 것 같은데요? 야, 물은 굉장히 맑은데 수심이 지금 거의 배꼽 정도여가지고 초간이 엄청 잘 보이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야, 이제 수심이 오, 좀 낮아져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 뭐야? 그 무슨 물고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멸치만한 애들이 진짜 많이 있네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잘 보이죠?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고 있지만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소리가 좀 들어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은 탐색을 하고 정찰을 해서 찾아내면은 신호를 줘서 잡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저는 막내가 항상 들고 있는 채집통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한 분은 또 오셨는데 한 가족이 오셨고, 와, 해파리 해파리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해파리는 촉수가 있어가지고 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와, 이거 아쿠아리움에서 보던 건데 이거? 와, 오, 아, 이렇게 보면 또 너무 못생겼어. 못생겼어요. 그냥 가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해파리는 수명이 없습니다. 영생의 생물이에요. 아, 정말요? 네, 신기하죠? 자, 그리고 새로운 저희 동료가 왔습니다. 전설의 멤버가 다가오고 와, 스킨 에너지. 오, 잡았어? 뭐 있네요? 새우다. 오, 새우. 뭐야? 우와. 이거 무슨 새우지? 아, 흰다리 새우인가 보다. 아, 여기 흰다리 새우가 있어? 제가 여기 신기하다. 벌려드리겠습니다. 오, 저희 개 잡았어요, 한 마리. 야, 개한 마리도 안 보이던데? 한 마리도 안 보여. 우와, 진짜. 오, 흰다리 새우 대박. 맞다. 생각보다 많이 크네. 아니, 근데 여기 물이 생각보다 엄청 깨끗하네. 와, 여러분, 이런 게 있네. 와, 아, 근데 진짜 이거 보니까 아, 슈트를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 이게 슈트로 하는 게좀 부럽네요, 갑자기. 깊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깊은 데 가면은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그 황소 상어 있다면서요? 알아요? 그 황소 상어라는 거 여기서 발견이 됐다면서요? 황소 상어 여기 심지어 뉴스도 나왔는데 네. 여기가 이제 강인데 바다랑 만나는 곳이잖아요. 아, 여기 기수예요? 예, 네, 기수 지역인데 아, 근데 여기에 황소 상어가 들어와서 여기 여러 마리 서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민물인 줄 알고 그 수영하시던 분이 엉덩이 물려가지고 병원 가셨어요. 황소 상어한테요? 네. 오 마이 갓. 조심해야 돼. 네, 저희가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어 제발 나오지 마라. 오, 지금 뭐 대물 잡으셨다고 하는데 한번 보러 가볼게요. 와, 여기 수심 깊어진다. 제가 옷을 키. 물 들었나? 옷을 물 들었나? 살려줘. 저기 형님은 키가 크셔가지고 갈수 있는데, 자, 여기서 좀 구경 좀 할게요. 저기 짝짓기 하고 있더라고. 아, 뭐? 개. 우와, 진짜 대박. 와, 진짜 크다. 이거는 딱 봐도 그거다. 짝짓기 하고 있었어요? 짝짓기 하고
또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짝짓기 하면서요? 네. 이 안에 최장사 있잖아요. 와. 미안한데. 자, 이걸로 한번 재봐야겠네요. 이게 금지체장 그거죠? 잠깐만, 블루크랩이라고 써져 있을 거. 아, 써 있어요? 아, 이거 맞지? 어, 이거 맞다. 사이트가 와, 아니면 그냥 꺼낼 수 있나요? 제가 이거 들어드릴게요. 어, 손이 껴져 있구나. 네, 이거 좀 떨어져가지고. 와, 진짜 크다. 이거 제가 수산시장 하니까 키로당 50불이었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60불. 이거는 사실 큰 것도 아니에요. 이게 큰 게 아니라고요? 네. 와, 진짜 이쁘다. 예. 여기다 넣어주시면 저희 재보겠습니다. 블루크랩을 여기서 보다니. 근데 아직도 괴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한국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호주고요. 지금 여기 한국 사람만 모여서 그렇지 저기 가면은 다 외국인이에요. 뭐, 쟤 저렇게 접고 있어. 뭐야? 물 접고 있어. 아, 짝짓기 해가지고. 그러네. 와, 진짜 크다. 이거 잡으면 물겠죠? 몸만 잡으면 돼. 자,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와, 크다. 이거. 네, 이걸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벌금이 엄청 세더라고요, 여기가. 자, 우와, 진짜 크네. 진짜 블루 색깔이다. 오, 된다. 오, 예.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충분히 됩니다. 이거 12.7cm 이상이라서 충분히 가져가 될 것 같고. 암컷이 몸통이 더 크다. 아, 이거 암컷이 몸통이 훨씬 크네요. 오케이. 됐다. 이거 100% 암컷 더 크고, 이따가 육지로 나가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또 혹시나 불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기하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냥 꽃게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잡히는 거잖아요. 와, 여러분들 여기 한국 아닌 거 증명됐죠? 블루크랩 여기 호주 겁니다. 자, 뭐 어디 있어요? 움직이세요. 어디 있어요? 발 바로 밑에 지금. 제 발? 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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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 크다. 제가 발로 밀까요? 제가 발로 밀지 마. 오, 여기 있다, 있다. 흐트리면 돼, 흐트리면 돼. 우리. 들어요! 들어왔다! 와, 암컷. 와, 진짜 크다. 야, 이거 5만원짜리인데, 진짜. 아, 5만원은 안 되겠다. 한 2, 3만원 될 겁니다. 한 마리에요, 진짜로. 와, 나왔어요. 아, 얘 암컷이에요. 땅에 묻혀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오호! 요거 써요? 살짝 걸려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빠를걸? 그냥 여기, 그냥 여기로. 오, 나이스. 아, 이거 아직 안 됐는데요. 이거 진짜 무조건 돼요. 자,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인데 오른쪽 가시 남을 정도로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제가 뜰망을 제가 소지하고 합니다. 아, 이게 암컷이 바닥에 묻혀있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배회를 하면서 암컷을 찾아서 짝짓기 하는 철인가 봐요. 여기는 금어기랑 그런 게 일절 없고, 블루크랩은 호주 전역에서 누구나 다 잡을 수 있고 마리당 20마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한국과 다르게 각장을 잴 때 양옆으로 재는데, 가시야 가시 끝을 재서 127mm 12.7cm를 잡으면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금지체장 잴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거 다 충분히 넘었어요. 그, 하지만 여기 네. 그 금지 시즌 이런 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아, 그 확인을 하면서 참고로 저희는 아까 확인하고 왔습니다. 뭐 잡으셨어요? 와, 뭐야, 미쳤어. 자, 이것도 체장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와, 이거 무늬 되게 이쁘다. 체장이 넘고도 그냥 나옵니다. 야, 충분하다. 우와. 와, 오늘 에이스다, 진짜.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너 히어로다. 대박, 새우 지금 한 4-5마리 들어있어요. 야, 기현아, 여기 한 사람당 잡을 수 있는 마리수가 5마리 돼. 지금 3마리 잡으셨으니까 2마리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마리 더. 아,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20마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포인트마다 마리수가 다른데 여기가 지금 5마리라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는데 여기 지인분이 여기 5마리 제한이라고 알려주셔서 장소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원래 오늘은 원래 태풍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예정대로라면.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 막 흔들려서 좀 탁해서 안 보이죠.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야는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한번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개 발견, 개 발견. 오케이. 개, 여기 보이죠. 천천히 가시고, 천천히. 보이죠. 오, 도망간다. 스쿱을 가까이 갖다 낸 다음에 확 뒤집어서 퍼면 돼요. 가까이. 오, 살았어. 내 발 밑에. 여기. 이것도 여기. 오, 여기. 여기 혜성아, 너쪽으로 간다. 너쪽으로. 어디 있어? 아니, 여기 개가 있는데. 어디 갔어? 도망갔어. 와, 너무 빨라. 아, 놓쳤다. 겁나 컸거든요. 그리고 딱 봐도 색깔이 블루 색깔이어서 수컷이었는데, 아, 사라졌다. 왜요?
해파리가 엄청 커. 우와 크다. 무슨 해파리지? 아까 걔랑 똑같은 것 같아. 아 이거 그거구나. 와 진짜 크다. 이게 손으로 따지면 이만한 해파리인데 많이 오래 살아. 약간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두빛 보름달 그런 해파리 같아요. 오 여러분 지금 점점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생기고 있어서 아까와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바람 소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조금 천천히 이제 철수를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아우 아까 그 녀석을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젠장. 아 그래도 우선 굉장히 좀 짧았지만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 블루크랩이 여기 엄청 많았대요. 진짜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았는데 이 블루크랩이 맛있다는 소문이 몇 년 전부터 돌면서 저희와 같이 해루질을 하는 호주분들이 많이 생겨났대요. 그러면서 좀 개체수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여기 지금 파도 엄청 많았잖아? 네. 여기 파도 하나도 없었잖아. 어 맞아 아까 아줌마가 여기가 큰 게 있대. 오. 야 그래도 많이 잡았다 벌써. 저희가 파도가 너무 세서 저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아 그래서 손으로 잡으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네. 아 대단하시다. 얘는 좀 작아 보이는데 확실히 작아서 이게 아 이거 안 빠져서 아 얘 작구나. 얘는 얘는 놔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딱 봐도 작아 보이긴 하네요. 어 재볼게요. 어 되긴 하는데요? 뭐야, 뭐야 된다. 된다. 아, 너무 큰 걸 계속 봤어. 이게 딱 간당간당한 사이즈고 얘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뒤에 여기 가시 그다음에 이 가시 보면 확실히 넘죠? 예, 이 정도 크기입니다. 오 되네요. 아 이게 작아서 풀어줄라 했는데 손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아, 예. 아 이게 진짜 큰 거네. 오오오 싸나 싸나. 오오오 이게 작아 보이는데 이거 넘어요 크기가. 와 우와 진짜 크다. 오 이거 블루크랩이 아니네 이거. 어? That's different? 같은 같은 거일걸요? 아닌 것 같은데. 인터넷 봤을 때는 무늬가 이게 똑같긴 해요. 나를? 응. 딱지끼 하고 있는 암컷? 수컷. 아 근데 색깔 너무 이쁘다. 순놈은 확실히 색깔이 진짜 블루색입니다 여러분. 와 꾸밈 없는 블루색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대략 1시간 좀 넘게 잡은 결과물입니다. 친구들은 내일 아침에 맛있게 오 얘 왜 이렇게 팔팔해 맛있게 냠냠을 할 겁니다. 자 크기 보이시나요? 얘가 암컷입니다. 배가 이렇게 생긴 게 전형적인 암컷. 집게는 이 정도의 푸른 빛이 납니다. 하지만 수컷을 보면 몸통은 좀 더 작거든요? 와 그 우와 진거미 새우 같아요. 근데 집게 색깔이 엄청 푸르르고 자라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야 약간 이렇게 보면 더 신기하다. 이게 바로 블루크랩입니다. 야 그리고 이거는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색깔이 좀 다른데요. 야 이것도 같이 먹으면 맛있겠네요. 조과입니다 조과. 지금 이제 손질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무늬랑 이 점이 있습니다 여기 집게. 그리고 머드크랩처럼 오 진짜 어금니 있네요 다 이빨이. 와 여긴 없고 여긴 있어요. 오 이렇게 보니까 좀 징그러 보인다 집게가 너무 기니까. 자 근데 자세히 보면은 발색이 너무 이쁩니다. 성부르님 개 손질 잘 하시네요. 네 제가 개 손질은 기가 막힌데 네. 이 개가 그 다리 쪽에도 털이 많고 여기 아가미 부분 보통 비주얼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끓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저는 아가미 안에 있는 거 다 싹 뗍니다. 이 보통 한국에서 이거 껍데기 통째로 넣어서 라면에 넣고 끓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사실 이게 뻘 거기 아가미랑 그 안쪽에 묻은 그 뻘이랑 그 같이 우려서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뗀 편이고 이런 데 보면은 이물질 있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최대한 긁어주면은 손질 끝입니다. 역시 생물계 마스터. 이제 일어나서 꽃게 라면이라니. 자 여러분 이제 손질을 싹 다 한 후에 한번 끓여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와 오 색깔이 약간 완전 그냥 똑같은 라면 색깔은 아니네요. 여러분 지금 해남님이 라면을 또 이렇게 맛있게 한번 끓여봤습니다. 아 이게
깨알같이 어제 잡은 새우랑 진짜 블루크랩. 이게 순놈이고 이게 암놈 다리인데 굵기랑 좀 길이가 좀 다르죠? 자, 멋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면발. 면발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비슷합니다. 면발은 비슷해요. 국물 어때요? 국물에서 이렇게 손질 깨끗이 하니까 뻘냄새가 안 나요. 아, 뻘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안 나요, 진짜. 저도 한번 국물 먹어볼게요. 오, 국물은 좀 우러나온 것 같은데? 국물은 그러니까 엄청 막 이렇게 한 그건 아니고 뭔가 달라요. 뭔가 조미료를 더 넣은 맛이에요. 뭔가 깊은 맛이 납니다, 진짜로. 어우, 죽여주는구만.